안녕하십니까.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부안의 한 요양병원에 있던 70대 환자가 욕창이 심하게 번진 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. 가족들은 노모의 상태가 나빠진 한 달 동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코로나 사태로 병원 내 면회가 금지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. 허현우 기자입니다. 전북 부안의 한 요양병원에 78살 노모를 입원시켰던 이모 씨는 지난달 31일 어머니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.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한 달 만에 확인한 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. 피부가 떨어지고 뼈와 근육이 드러날 정도로 허리와 다리에 욕창이 심하게 발생한 겁니다. 저희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.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, 그걸. 자기 부모가 그렇게 상처가 이만큼 나갖고 피가 줄줄 흘리고 간호사분이 이거 허연 거는 뼈입니다 하는데 그 마음 어떻게 말로 하겠어요. 어머니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이틀 만에 폐렴으로 숨을 거뒀습니다. 유족들은 건강이 이렇게 나빠질 동안 사실상 어머니를 방치해온 게 아니냐며 병원 측을 의심하고 있습니다. 전화도 받지 않았고 여쭤보면은 잘 계신다, 부모님처럼 잘 모시고 있다. 그래서 저희 한 달 동안 저희는 잘 계신 줄만 알고 있었어요. 병원 측은 뇌경색 환자라 거동이 힘든 상황에서 영양 상태까지 안 좋아 발생한 일이라며 과실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욕창을 방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다만 환자 상태를 세세하게 알리지 못한 건 잘못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저희가 연락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그런 게 미스가 있었나 봐요. 죄송스럽다고 저희가 더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.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인 요양보호사 일지에는 24시간 내내 상태를 점검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자세를 바꿔줬다고 기록돼 있습니다.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야간에는 사실상 관리 공백 상태라는 병원 진술과 달라 유족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체류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근거 자료라고 가져왔는데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컴퓨터로 간단히 그 출력할 수 있을 정도로.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면회 금지가 길어지면서 깜깜이 진료 상황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.